찍어야 돼. 검색까지 돼요? 그거를 원장님네 그 집에서 세상에 여기까지 열쇠가 열려요? 열쇠가 열쇠가 열려요. 아니 원장님의 머리 세워가지고 예? 나도 천여자. 아유.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아니 거리가 그렇게 엄청난데도 되는구나. 아유 가까운 그래. 거예요. 나 이북에서 왔나 봐. 나 처음이야. 처음 듣는 거야? 강원도 정성까지 가대요. 켰다 해요. 그러면요. 여기는 보일러. 강원도도 열려. 강원도 정선에 보일러 꺼고 어디서 켜요? 우리 집에서. 집이 어디예요? 삼산동에서 예. 강원도 정성까지 예. 보일러를 켰다 껐다 하는 거.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 설치했어요. 아, 여기 본인이 했어.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러면요. 본인이 다 설치했어요. 아니 여기 어디 달나라에서 왔네 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아, 나는 그냥 열쇠 여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네가 번쩍 뛰었어. 아, 예, 아 이런 세상이구나. 그렇지 이런 세상. 그러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에요. 자꾸 동호회 원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3시 3시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회비가 있어야 돼. 네 맞아요. 당연히 있어요. 회비는 1만 원씩? 1만 원씩. 강원도 정선에 이제 여름에. 가자, 여기. 아우, 네. 여관비는 안 된대요. 정선에 우리가 스마트폰 가서 물놀이. 잘 들어왔습니다. 예. 잘 들어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김세동은 모르니까 적어줘. 나 그저 중국 같은 애가. 우리 자리 한 자리 남았어. 오세요. 원래를 언제 한다 그랬어? 여러분, 내 나이 대봐. 적어야 돼. 회장님도 해줄 거야. 그럼 회장님이 뚝뚝 해서 잘. 아유, 세상에 열쇠 하는 것도 인자한 사람이네. 아유, 세상에 마상하다. 아유, 원신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탁구 잘 되겠다. 그러게요. 코미디가 있잖아. 오늘 배꼽도를 엄청 뺐어. 예, 화이팅 좀 외쳐주세요. 한 번. 예,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예. 모아, 모아. 예, 모아, 모아. 예. 꿈마을!